자, 재현이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의 뜻은? 나는 여행을 할 곳이다. 그렇죠. 여행할 계획이다. 오케이. 그러면 to Singapo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렇게 묻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Where? 그렇지, where? Where going to? 이게 영어로 뭐죠? 여기에 U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내가 여행 갈 계획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누가다네요. 나는 여행 갈 계획이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물론 하다시가 있지만 그보다 뭐가 보입니까? 비동사가 보이죠. 그렇죠? 물론 하다시는 있지만 비동사가 먼저네요. 그러면 묻는 말 뭐겠어요? Where and where are you? Okay, MU가 어디 있습니까? U는 R랑 써야지.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됐습니까?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뭐라고요?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했더니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니까 I am going to travel 했고 Are you going to travel?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m excited. 의 뜻은 나는 excited의 뜻은 잘 안 들려. 틀려도 자신있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죠? Excited의 뜻은? 단어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고 나서 읽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신데 그래. 뜻이 뭐예요? 신나는, 어떤 신나는,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있죠? 그러니까 합쳐서 어떠니 어떻다 해서 나는 신난다가 되고요. 그러면 excited는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이건 무슨 시예요? 어떤 시니까 우리말 질문은 너는 어떤니겠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했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비동사죠. How are you? I'm excited. 뭐 어때? 난 신이 나. 오케이. 그랬더니 계속해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뜻은 그렇죠. Good for you구나. You는 good for you구나. But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 할 것이다. 조심해야만 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그렇죠. 그렇습니까?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에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reful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어떤
오케이. 내가 어때야만 합니까?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묻겠죠? 나 싱가포르에서 어때야 돼? 어, 조심해야 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are you? 자, 여기에 너가 뭐가 되고 있어? 너가 나로 바뀌고 있어. 영어에서 you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I로 바뀌어야 되니까 How should I be?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죠.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그래서 나는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하니?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했더니?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묻는 말 만든 누가니도 있는데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양념시 should가 사용됐고 양념시 뒤에는 원래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You are죠. 근데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am is are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be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 너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Why 뜻은 왜인데요. 왜 뒤에 생략된 말은 왜 내가 이게 생략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why why 또 묻는 말 만들어요. 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왜 너는 조심하냐? Why are you careful? 너는 왜 조심하니? 근데 이건데요? 이게 영어로 뭐죠? 나. I. 여기에 you가 있는 건 일단 틀렸고요. 자, 그러면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면 이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는 뭐예요? 난 조심해야만 돼. I? 잘하네. 난 조심해야만 한다. I should be careful. 저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I should be careful. 그럼 얘를 I should be careful을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라는 묻는 말로 바꿔줘야 돼요. 이건 묻지 않는 말이니까 I should be careful을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나는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should. 그렇죠. 그러니까 양념시 should 뒤에 어? carefully 하다시였으면 이거 필요 없는데 careful은 하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가 와야 된다 했죠. 이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다가 된 거예요. 조심하다.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쓸 수 있고 묻고 싶으니까 I can swim. Can I swim? 하듯이 됐습니까? I should be careful. Should I be careful? 이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뜻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y are different.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들이 다르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 하나 붙여볼까? 이것도 읽어볼까요? Because they are different. 의 뜻은? 이 말이죠? 그러면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의 뜻은 뭐겠어요? 약간은 From Korean rules 뭐와는? 자 근데 여기에는 there가 빠졌어요. there의 뜻이 뭐예요? I go there.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쵸? There의 뜻은?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한국의 규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거기에는 어디에야? 그러면 there 대신에 뭐 써도 되게요? 싱가포르만 쓰면 안 되지. 그렇지. 눈치챘네요. 오케이. 원래 문장은 뭐였다?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Because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래서 싱가포르의 법과 한국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해야만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Because some rules that are different from Korean. 어, 읽기 연습 엄청 열심히 했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 이런 거 표시하는 걸 보고 끊어읽기 표시라 그러죠? 이런 표시는 언제 한다 그랬더라?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할 때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때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갈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Some rules there의 뜻이 뭐예요?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 됐습니까? 어떤 규칙들 어떤 rules 거기에 있는 어떤 식이 길어져서 뒤로 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are the rules? 그렇죠? The rules.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더 룰 안만 길어봤자 더 룰은 뭐고 더 룰즈는 뭐예요? 이거는 그 규칙이고요. 더 룰즈는 그 규칙들이 뭐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만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죠. 그러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알죠. 그래서 what is the rules가 아니고 what are the rules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룰즈가 아니고 더 룰이었으면 더 룰의 뜻은 뭐예요? 그 규칙 몇 개예요? 이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한 개를 보고 만만 길어봤자 그러면 얘는 따라서 바뀌어야죠. 그게 뭔데? What is it? 그건 뭔데? What is it? 그것들은 뭔데? What are they? 그것들은 뭔데? What are they? 자, 더 룰이 아니고 더 룰즈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e rules의 뜻은 그래서 뭐?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e 이런 말 넣으면 더 좋겠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의 뜻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규칙이 뭔데?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이게 좀 더 낫겠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What are the What are the What are the different rules야? Rules야?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오케이,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아, 일단 읽어볼까요?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이게 뜻은? 에디팅을 어떤 것을 in the subway?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마시래요? 마시지 말래요?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먹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마시거나 먹지 말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생략된 말까지 합쳐서. 오케이. 가볼까요?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규칙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 있다? 싱가포르에는 있다고요. 첫 번째 다른 규칙 얘기했고 몇 가지 더 얘기하겠죠? 계속해서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뜻은? 그러니까 두 번째 규칙은 새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Don't feed birds in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싱가포르 여행 갈래가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또 묻는 거죠. 싱가포르 여행 갈래가 뭐라 그래요? Really?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어쨌든 진짜니? 진짜로? 진짜 그래야 되니? 그랬고요. 또 다른 규칙은 없냐? 또 different rules 더 없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네. Anything else? 자, anything else는 중위로 올라가서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거 말고 딴 건 없어? Anything else? 그거 말고 딴 건 없어? Anything else? 자, 여기 소리를 얘가 이, 에, 어 중에 에 됐고 에, 우, 스 됐죠. Else. 뭐라고요? Else. 오케이, 그 다음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뜻은?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 얘기 할 것 같죠? 그쵸? 아닌가요? 자, 그러면 flush the toilet의 뜻이 물, 변기 물을 내리다니까. 그럼 flush의 뜻은? 그래. 뭐라고요?
물 내리다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시야? 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란 얘기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쵸? 뭐뭐 될 수 있죠? 뭐라고요? 좀 크게! 자신감, 틀려도 자신감 있게! 응? 그리고 끝에, 끝에 얼굴 보니까 잘 안 들려. 뭐? 그치. 내린 것, 또. 선생님 카톡으로 수없이 보냈어. 또. 뭐? 그렇지. 큰 소리로. 그 다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으면 물레리 다에서 다타 떨어지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자, 이거 꼭 알아야 돼. 학생들이 이거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하니까. 알겠습니까? 또 보낸다.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중에서 여기서는 don't forget it. Okay, don't forget it. 이거 다 모르고 쳤는데? 그렇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했죠. 그거 뭐? 물레리 있는 것. 됐습니까?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니까 안만 끼어봤자 그것이 돼버리네. 그거 뭐? 물 내리는 것. 됐습니까? 물 내리다를 잊지 말아야, 물 내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요? 이거 정말 눈에도 안 띄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물 내리다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린 말이죠. 물 내리다가 아니고 물 내리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to flush the toilet. 오케이. 계속해서 충고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You will have to pay your fine. 뜻은 너는 벌금을 내야 한다. 너는 내야만 한다. 넌 내야만 한다. You have to pay. have to 뜻이 단어할 때 했죠. have to 무슨 뜻이야? 틀려도 자신감 있게. 이거 혹시 이런 뜻 아니었어요?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어? 뭐랑 뜻이 비슷하네? 뭐랑 뜻이 비슷해요? should. 그렇죠? 근데 여기에 will을 넣었어요. will have to pay. will의 뜻은 뭐예요? will의 뜻은 뭐예요? 단어할 때 다 했던 거죠. 그럼 will have to pay. will have to의 뜻은? 얘가 해야만 한다고 얘는 할 것이다니까 합쳐서 그렇죠. 해야만 할 것이다 근데 뒤에 pay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너는 벌금을 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러면 a fin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지. 무엇이지? 그럼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너는 내? 너는이 아니지. 무엇을 내가 내야만?
내가 뭘 내야만 되는데 넌 벌금 내야만 돼.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누가 다 너는 이고요. 누가 다 내야만 할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will이죠. 그렇죠? 양념식이었죠. 그러면 what? What will I have to pay for i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I have to pay? 그랬더니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아? 그랬더니 이렇게 충고해 주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Oh, thank you. 뭐 해줘서 고맙다? 충고해줘서 고맙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밖에 오늘 뭐야 다음 시간 할 거 있죠? 챙겨가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